마을 원주민들이 그 당시에 생활했던 벼농사를 짓고, 그 다음 뭐, 좀녀 마을이니까 좀녀들이 물질하는 것, 이런 것들을 공연하면서, 그 다음에 그 몽골들이 군이 여기 와서, 여기 저 후퇴 와서, 여기서 노략질하고, 그리고 범성까지 쫓겨나서, 그 쫓겨나는 과정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완전 토벌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재현하는 거예요, 공연을.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지금 마을 둘러보면요, 막숙폭으로 하다 보면은, 막숙하면은 그 최영 장군 그 군인들이 주둔지예요. 또 요열강 망파 터면은 망을 보던 양도. 물론 가다 보면 뭐 배염주라는 거는 배를 꼬아서 범성까지 다리를 와서 거기 가서 최종 토벌을 했거든요. 이런 지명들이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마을에. 그래서 이책 자료에 보면은 거기 지명에 대한 것들이 수록이 되어 있는데 그걸 보면 다그 당시에 우리 마을에 지명들이 없었는데 지명을 이렇게 정해놨구나 알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그걸 공연은 하고, 그 다음에 구상하는 것이 뭐냐면은, 미니랜드. 그 당시에 이런 모든 지명들을 소규모화해서, 한 7, 800평 땅에다가 미니랜드식으로 조성해 놓으려고 그래요, 공연. 그래서, 그러면은, 이 마을에, 공연하고 그거하고 수익사업 같이 들어가겠죠. 관람료도 받고 하다 보면. 보면은 제가 이런 동남아 쪽이나 중국의 천진이나 이런 데 가보면 매일 공연하잖아요. 저그 토속민족들이나 저 구경하고 저녁에는 공연을. 그런 저는 공연을 이 마을의 역사 문화의 자료를 가지고 그 전에 한치축제 한몇 년간 하면서 그 당시에 공연을 했어요. 소품도 좀 지금 남아있는데, 뭐 70년 축제라든지 탐나무나 자면은 우리 마을 사람들은 꼭그 최영 장군 복장을 해갖고 그 거리행진도 하는데, 이것을 이제 공연장 시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 마을 순수한 주민들이 출연진이 되어서 이 공연을 하려고 당초 계획은 일주일에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리허설이니 모든 준비 과정에서 그 모든 그 출연진들이 소화가 되면은 주 3, 2회, 3회 이렇게 해서 계획을 잡고 있고, 이거에 대한 대본이라든지 모든 집필은 제가 지금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출연이라든지 집필이라든지 이런 모든 거는 외부에 있는 누구의 힘도 빌리지 않아. 순수하게 우리 법한 주민들에 의해서 공연을 하려고 준비하고 그 공연 제목은 어떻게 잡으셨습니까? 있습니다. 그냥 저 최영 장군 공연이가 됐을 거예요. 저기 보면은 우리 저 지금 홍보책자도 만들어 놓고 저 리오렛도 지금 다 제작돼 있습니다. 그 관련된 공연에 대해서에 예. 그러면 어느 정도 실마리는 잡혔네. 예, 시나리오는 이제 됐는데, 그 3단계에서, 시에서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3단계 공연 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신청을 했는데, 어필이가 있어갖고, 제가 순수하게 이런 매주 정기적인 공연을 준비해 놓는데, 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건 축제다. 축제성, 이런 축제에 대한 예산 지원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그 현은생 시장님이 금년도까지만 있었으면은 금년도에 그거에 대한 지원을 해주기로 약속했는데 이제 시장이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축제성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못 해주겠다. 그렇지만 뭐 이래 제주시 도래물 축제라든지, 그 다음에 서웅동에 그 우리 옛날 그 저기 저 관원 그 저기 저 그런 저기 거리 한달한 번인가 이런 거라든지, 뭐 보목에 뭐 한치 축제라든지, 뭐또
연례에 가보면은 그 논진물 축제라든지, 그 다음에 저 하여 가보면 이런 축제성 예산에 대해서 뭐 몇천만 원씩 지원해 주는데, 여기 옛날에 한치 축제 할 때도 한 7, 8천 지원됐어요. 그때도 제가 기획하고 했을 때, 여기는 공연이 들어가기 때문에, 문화역사 공연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번 축제하는데 예산이 한 1억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요거는 받으면은, 지원을 해주면은, 정기 공연이 되기 때문에, 처음 단계, 자립할 때까지 돼서 공연이 되면은, 이제 관광객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대외적인 뭐 신문방송이라든지 이런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거기서 입장 가기 때 입장 수입으로 해서 나중에는 운영하려고 하는 계획이 그 잡혀있어요. 시나리오.